네,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태양광, 또 철강을 비롯해서 주사기 같은 저가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두 고래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당장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줄어드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를 20% 인상하겠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10% 정도 늘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전기차 부품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의 수출은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마냥 좋아할 수도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놓고 지금 뭐 선명성 경쟁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전쟁이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 이익이냐 아니면 피해를 덩달아 같이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좋고, 반대로 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데는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미국은요, 이 중국이 저가 공세로 시장 교란하는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가 반도체, 자동차, 태양광, 철강, 알루미늄, 또 바이오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꾸 이런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관세 효과가 반드시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때요, 이 중국에 관세를 붙여왔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넓어지는 구간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8년입니다. 지금 이 높아진 구간에서는요, 이 중국 수출 비중이 80% 정도 됐었거든요. 이 네. 적자 비중이요. 그런데 지금은 30%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수출이 줄어든 만큼 국내 기업에 기회가 있다는 건데, 해당 기업들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반면에 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중국은 한국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점차 수출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미국 수출이 중국을 역전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난 2월부터는 점차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 5월 수출액도 미국의 비중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엄청 차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고관세 조치가 취해지면 미국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좀 상위를 살펴보면요,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같은 업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단 좋을 수 있겠는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이슈는 아닐 수 있겠죠. 여기에 중국도 또이 미국에 대응해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또 가만히 않을 텐데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 거냐면, 중국산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생산기지를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꿉니다. 그 지역 1위가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고요. 그리고 멕시코, 말레이시아로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네. 자료를 보면요, 2018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하는 그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공장을 짓고 여기서 수출을 하는 건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은 감소했지만,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베트남 수입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의 경우에도 미국의 수출 기지를 대미국 수출 기지를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현재 기준으로 27.5%인데, 멕시코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2.5%로 낮아지니까 이 멕시코를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멕시코나 베트남에서 오는 제품에 대해서도 바로 관세를 높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쓰는 방법은 비디아의 전기
멕시코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중국산 통신 관련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영향인데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미국이 높아지고 있는데 덩달아서 멕시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또 멕시코로 수출 규제를 바꿔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 중국의 입장처럼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미국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멕시코로 막 우회를 중국이 하고 있고 그걸 또 미국이 틀어막기 위해서 커넥티드 차량 지금 전면 금지 뭐 이런 거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님 일단 이 이슈가 나온 뒤에도 관련주들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거든요, 오늘.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좀 가봐야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제 영업 이익과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단 뭐 이런 뉴스만 가지고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 아직까지 낮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네. 다만 일단은 심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중국과 경쟁을 시작할 때가 거의 한 3년 전부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부터 반도체 섹터들이 저점을 딛고서 거의 대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그 뒤로 보여준 것이 바로 조선이고요. 바이오입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나란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신재생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이 모듈 관련해서 미국 내의 풀 밸류체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솔루션 같은 주목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대중국과 관련된 스탠스가 바뀌지 않은 이상 이들 섹터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희비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조선 이렇게 하고 한화솔루션과 뭐 태웅 정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혜 뭐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 같은 역시나 CDMO인 것 같아요. 위탁 생산인데요. 네. 5월 15일인가요?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아마 미국 의회에서 아마 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CDMO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면 역시나 ST팜 같은 종목들이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종목들 좀 더 크게 본다라면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겠죠. 이 세 개 종목이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앞서 우리 지 기자가 살펴봤던 부분 중에 보면은 뭐 부품을 뭐 중국산을 쓰는 경우에 우리 기업들 부품 중국산 쓰는 경우에 뭐 이 규제가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도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의 태양광 지금 보면은 중국산 태양광이 말레이시아를 우회해가지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반사이익이 맞느냐 이런 네.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우회에서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막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내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당장 막아버리게 되면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비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도 규제가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두고 여러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뉴스를 좀 보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평화로울 때가 좋았는데 말이죠. 이 무역 갈등 이슈가 앞으로 뭐 언제까지 우리가 더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맞습니까? 네. 진짜 이건 이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대중국 견제를 이제는 이제 들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 부분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선거가 있을 가을까지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거까지는. 네. 오늘 보니까 뉴스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 막 100% 관세를 매겠다 하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200% 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정말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내 지르고 보자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당장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수혜를 있는 업종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런 뭐 조선이나 바이오 이런 신재생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일단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서 이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기회는 잡아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